미래통합당에게 바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관행이나 관례에 기댈 게 아니라 비판의 요점과 논지,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. 둘째, 현장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. 자당 지지 세력 이상의 국민적 시각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생산적으로 부지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야당은 여당 이상으로 부지런해야 하고 그런 야당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. 7월 임시국회 주요 소임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. 첫째는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입니다. 국회 운영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법입니다. 그리고 공수처의 시한 내 출범입니다. 7월 임시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.